배고파? 응. 나 우유 먹어. 초등학교 1학년인 7살 영광이는 집안의 귀염둥이 막내입니다. 잠시 후 두 살 터울의 누나 선호도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마주치면 늘 시끌벅적, 구김살 없이 밝고 명랑한 남매. 경호 씨는 아이들에게 때론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말없이 집을 나선 경호 씨. 아파트 앞에서 만난 건 아내 허진 씨입니다. 아니,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경호 씨가 아내 대신 짐을 들어주기 위해 집 앞까지 마중을 나온 겁니다. 예. 어느새 선호까지 마중 나와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두터운 경호 씨 가족.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경호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뭔가를 검색하는 모양인데요. 이거 타고 타겠다. 가족들은 내일 여행 갈 곳의 정보를 찾아보는 중입니다. 근데요, 거기 진짜 안 깊은 바닷가 있죠? 바닷가도 있죠, 당연히. 안 깊은. 저희한테요. 바닷가 가보고 싶어요? 응. 이게 뭐야?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그동안 네 식구가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다는 가족. 기대가 좀 많이 되고 또 우리 애들이 또 좋아할 것 같고 해가지고 즐거웠습니다. 아빠가 여행지를 검색하는 사이 엄마는 여행 가방을 꾸리느라 분주합니다.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건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나 긴팔 어딨어? 선우도 자기 짐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선우야, 네? 여행 가는데 기분이 어때요?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영아, 여행 가는데 지금 기분은 어때요? 이 정도. 이 정도? 아이들도 모두 신이 났습니다. 여기 좋겠다. 그런데 영광이가 한쪽 구석에 있던 고민형을 챙겨 넣습니다. 고무 왜 챙겨요, 고민형은? 챙겨야 네? 돼요. 왜요? 그래야지 푹 자죠. 아, 이거 안고 자는 거예요, 밤에? 영광이는요, 이거 없으면 못 잔대요. 아, 진짜로요? 네. 그래요? 가족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시종 웃음이 떠나지 않는 집안. 이른 아침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약속 시간에 맞춰 여행을 떠날 가족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할 사람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잠을 잘 주무셨어요? 예. 기분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아, 기분 좋으세요? 이번 여행을 위해 먼 지방에서 달려왔다는 조경수 씨.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요. 아, 부산에서요? 예. 아니, 우리 여기.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멀리 나오기는 처음이죠. 아, 이렇게 멀리 나오신 거군요? 네. 상당히 기대가서 우리 가족끼리 첫날이라서. 화이팅! 저마다 사연을 안고 아홉 가족 34명의 즐거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게요. 여행 출발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평소 이동의 어려움으로 여행의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타이어의 후원으로 진행된 2박 3일의 가족여행. 이번 여행지는 강원도 일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여행지로 개발되지 않은 숨은 관광지가 대부분입니다.